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조선 박은원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조선 박은원입니다. 현재 연봉 4200 정도 되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경력 인정받아서 호봉은 높은데,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밀렸습니다. 아직 후배들한테 밀리진 않았지만 동기들은 다 승진하고 몇 명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티면서 다음 승진을 보는 게 맞는지 이직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붕어형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려 메일 남깁니다. 일단 군무 되시고 축하드리고, 아, 경력직으로 입사했구나.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승진했는데 난 승진하지 못했다. 여기만 동기들은 뭐 본인처럼 그 민간 경력 채용으로 입사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채용되신 분들이 아니면 공채로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나이 궁금한 게 여기서만 동기가 공채를 묶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민간 경력 채용으로 같이 들어간 사람 얘기하는 건지 묻고 싶어요. 어떤 거죠? 사연자분? 아, 공채라고요? 아, 네, 재경이 들어가세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동기는 승진했는데 나는 이제 승진하지 못했다. 일단 하시는 일은 만족하십니까? 하는 일은 만족하세요? 지금 현재 이제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뭐 힘든 거 있습니까? 힘든 거 당연히 있겠죠? 아, 만족한다고요? 일은 만족하는데 내가 승진을 못했다고 그만둬야 되는 건좀 이상하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갈수록 시선이 곱지 않다고. 누가 곱지 않게 합니까? 아니, 누가 안 좋게 봐요.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승진이라는 게 개인차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찍 진급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진급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야 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잖아, 이게. 근데 이게 시선이 곱지 않다고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조직에 사고 친 것도 아니고, 조직에 뭔가 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일처리를 똑바로 못한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진급을 좀 늦게 한것 뿐이에요. 남들한테 못했을 뿐이야. 근데 이게 문제될 게 있나? 공무원인데? 아니, 공무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 누가 곱지 않게 보는 거예요? 누가? 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공무원 철밥통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사고만 안 치면, 조직에 뭔가 이제 누를 범하지 않으면, 뭐 중년 때까지 잘 다니면 그만이잖아요. 단지 내가 동기를 진급할 때 진급을 좀 못했다고 이게 안 좋게 보일 수가 있나? 그럼 진급하면 다 좋게 보이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뭐 진급 일찍이나 늦게 하고 별로 신경 안 쓰던데. 정말 뭔가 추세의 욕구가 강한 분들 제외하고는. 그러면 급수가 어떻게 돼요? 사연자분? 지금 9급입니까? 7급입니까? 아, 9급이라고요? 만약에 이직하는 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그럼 이직을 하실 거면 또 어디로 이직할 거예요, 그러면? 이직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직을 할 거면 또 어디로 가실 거예요? 원래 뭐 하셨어요, 원래? 원래 어떤 일 했어요, 어떤 일? 일단 기수진 거 보니까 사기업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공무 쪽에 일하신 것 같아요. 공무나 이제 보전 쪽에서. 내 느낌이 그래요. 왜냐면 그런 쪽 일하신 분들이 기수직으로 가더라고요.
아니면 설비 관리. 근데 뭐 일이 힘들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님이 왜 공무원 들어왔어요? 여기보다 공무원이 나으니까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진급이 안 된다고 그만두기에는 좀 이유가 너무 좀안 되지 않나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때 되면 승진하지 않습니까? 때 되면 호봉 올라가고. 그냥 차분하게 때 기다리면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일을 그만둬야 되는 명분이 되나? 보통 공무원 그만두면 어떤 것들이 그만둬요? 뭐, 처우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뭐, 갑질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둔단 말이에요. 본인은 그런 이유하고는 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원민지 사역은 좀 거리가 멀어요. 저는 그냥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본인이 너무 진급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우리가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동기랑 비슷하거나 좀 앞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동기생들보다 나이가 좀 있죠. 나와 동생뻘 되는 사람들이 일찍 진급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어차피 8급이나 9급은 똑같습니다, 이게. 처우는 똑같아요. 공무원이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당장을 볼게 아니라. 어차피 다 비슷합니다. 1년, 2년 일찍 진급한다고 확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비슷하게 갑니다. 어차피 기수직이면 진급이 막 이렇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본인도 알다시피. 기수직이면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원래 공무원이 진급 잘 되려면 조직이 커야 됩니다. 아시죠? 조직이 커야 승진 초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수직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근속 승진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예. 운전직이나 기수직은 직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승진 자리가 별로 안 나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뭐다? 기수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구급 출신이면 어차피 뻔할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특출나게 잘 나간다거나 누가 특출나게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다? 굳이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님도 길게 보기 위해서 군무원 한 거잖아요. 쭉 다니기 위해서.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본인이 쪽팔리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나? 난그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8급 돼봤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9급이나 8급이나 말 다니는 거 똑같습니다. 업무도 똑같습니다. 그냥 그런갑다고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런갑다고. 기수직의 승진을 왜 따짐? 사실, 예, 맞습니다. 황군이. 사실, 승진 같은 걸 따지면 안 되는 이제 부서가 뭐냐 하면, 기술, 통신, 기계, 전기, 그리고 운전직이에요. 왜냐? 작거든요. 인원수가 작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게 어렵습니다. 행정직은
진행이 빠르거든요. 왜냐, 조직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행정직 파워가 세요. 보통 지방직이나 국가직 보더라도 기술직은 좀 소수 정예입니다. 소수 정예라서 위로 올라가면 티오가 나야 되는데 티오가 잘 안 나죠 이게. 그래서 보통은 5급까지 다는 분이 드뭅니다. 보통 6급에서 끝나죠. 아, 8급을 진급 때도 이제 급이 차이 크지 않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요. 그러니까 님이 기술직으로 들어왔는데 그 진급 역시 무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어차피 때 되면 올라갑니다. 때 되면. 그냥 내가 좀 똑같은 시기에 진급 못한 것 뿐이에요. 시간 내에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뭐 성격이 나쁘다거나 못하는 사람들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박은혜, 지금 나가면 사실 일자리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설비 관리라서 구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에 자리가 잘 안 나요, 이게. 설비 관리도. 님이 이제 군무원 조직이 있다 보니까, 바깥 세상이 어떤지 잘 모를 텐데, 그 몇 년간에, 지금 채용시장이 정말 얻어붙었습니다. 정말 많이. 티오가 잘 안 납니다. 어떤 일이든 잘 안 나요. 니도 설비관리도 가면 중견기업에 대기업 가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쪽이 티오가 잘 안 납니다. 보통 설비관리면요 중소기업은 잘 없어요. 파트가 잘 없고 보통 중견기업 이상 가야 자리가 있거든요. 이분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쪽이 자리가 잘 안 나요 이게. 요즘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거기 있는 게 나을 겁니다. 거기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여기 가늘고 길게 단위 목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별 신경 안 쓴다. 네. 아 생각해보세요. 박은하님 내가 설비를 배우긴 했지만 또 다른 데 공장 들어가면 이 설비라는 게 새로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새로 다시 배워야 돼.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설비라는 게 엄청 복잡합니다. 이게 아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배우다 보면 또 욕먹고 또 맨땅에 삽질하고 이 과정 거쳐야 돼요.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지금이는 잘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잘 처리한다고 내가 일 그만두고 사기업 가서 그 설비를 잘 다룬다.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설비가 정말 어려운 게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 기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비라는 게 엄청 복잡해요. 여러 가지 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삽질을 많이 해야 돼 이게. 보통 기계 고장나면 설비 파트 부르거든요. 근데 불러도 봐도 모르는 경우 허다합니다 이게. 괜히 건드렸다고 뭐 이제 기계 망가지잖아. 그럼 욕 엄청 먹습니다 이게. 모르면 가만히 있지 왜 건드리냐.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또 위에서 뭐라 하는데 맞잖아 이게.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너트 풀고 막 렌치 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괜히 막 기계 건드렸다 막 고장 나서 막 있잖아요. 설비 다른 거 중단되잖아. 그러면 난리 납니다 이게. 난리 나 진짜. 담당자 누구냐고. 이 설비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 고장 나잖아요. 옆에 연결돼 있어.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괜히 옆에 건드렸다 이것도 고장 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다 일이 진행이 안 돼 이게. 왜냐면 여러분 생산 라인 가보면 보통 생산 라인을 부른단 말이에요. 부르는데 기계 세우잖아. 그럼 반장 와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씨 옆에 그 건드렸다 이것도 옆에 고장나. 그럼 왜 건드냐 뭘 한다니까 이게. 그러면 다른 설비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또 도와주잖아 그러면. 어? 그냥 욕먹어 이게. 모르면 가만히 있지 왜 건드리냐.
놔두지 그냥. 근데 설비라는 게 건드려 봐야 돼요,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망가뜨려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기계 같은 것도 뜯어가지고 고장도 내보고 건드려 봐야 합니다. 전기일도 있잖아요. 가전제품 뜯어가지고 납땜해보고 이게 전압이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확인해야 돼. 설비라는 게 원래 그래요. 안 뜯으면 몰라, 이게. 근데 현장에는요, 바로 고치고 바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변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겉만 봐가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다녀라. 뭐 진급에 일찍할 수 있고 늦게 할 수 있다. 일찍 진급한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거 아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본인은 기술직, 기술직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기술직 입사한 사람은 뭐 진급하는 게 한계가 있다. 어차피 고만고만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진급 안 된다고 나가버리면 지금 취업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 그냥 참고 다녀라.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면 그냥 쭉 다니는 게 낫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주제입니다. 내가 진급에 대한 신경 안 쓰면 그냥 잘 다니면 돼. 근데 본인이 내가 나이가 먹었고 늦은 나이 들어왔고 어린 친구보다 진급 늦게 하니 거기에 대한 자기 지신 때문에 깊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기 사기업이 아니에요, 사기업이. 말 그대로 공무원, 공직사회입니다. 공직사회는요, 그냥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안 잘리고 쭉 다니는 겁니다. 어차피 호봉은 무조건 오르게 돼 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호봉은 시간 지나면 따박따박 오르게 돼 있고 월급도 따박따박 오르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진급 못하면 뭐가 있어요? 근속승진 제도가 있습니다. 근속승진, 그냥 짜파처럼 자동적 올려주는 거. 기술직은 대부분 근속승진 해야 될 거예요. 근속. 어차피 기술직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6급으로 퇴직합니다. 6급으로 먼저 진급한 사람이나 님이나 웬만하면 6급에서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